형편이 넉넉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뜻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데 모금 내역을 살펴봤더니 부자 지역일수록 이웃 돕기에 인색했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공주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옥 씨. 돼지 저금통과 모금함을 설치해 모은 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 위해 모금 현장을 찾았습니다. 1년간 모은 금액은 100만 원 남짓. 식당 손님과 직원들이 모아준 돈이라 나눔의 기쁨이 두 배입니다.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할 줄도 몰랐었고, 근데 어쨌든 대표님이야 뭐 직원분들 이런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좀 뿌듯한 감도 사실은 있고요. 재정 자립도가 14%에 불과한 공주시의 지난해 1인당 기부 금액은 9,721원으로 서산과 함께 충남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40%로 충남에서 가장 높은 천안시의 경우 1인당 기부액이 3,885원으로 공주시의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총 기부 금액으로는 천안이 가장 많지만 주민 한 명당 기부액을 보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 마음이 가장 따뜻했던 겁니다. 충청남도로 나눠보면은 남쪽이 좀 높고 모금액이 좀 이쪽으로 가면 좀 적은 편인데 하여튼 올해 많이 동참해 주셔서 따뜻한 겨울을 나셨으면 합니다. 대전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구와 유성구는 1인당 순회모금 기부액이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연말. 지역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1인당 기부액이 반비례하는 현실이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